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황현 PD입니다. 요즘 기퉁이 조선사 강의하다 보니 은근히 댓글 중에 이 조선 건국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으셔서 오늘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이 우리라는 이 역사적 유대감, 연대감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를 보더라도 발해만 민족 구성이 약간 이원적이었죠. 대부분의 피지 배층이 말갈족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발해 이외에 우리 민족 국가들은 거의 민족 구성원이 우리였습니다. 단일 민족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이전의 역사를 우리 역사로 인식하고 그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나름 좀 자긍심도 느끼고 비판적 성찰을 하면서 약간 좀 안타까워하는 장면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단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 역사를 약간 좀 안 좋게 보려는 시각들, 은근히 자학사관에 빠져있는 분들도 상당히 있고 그분들의 중심에 조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조선이란 나라에 대한 애착을 더 갖냐면 지금 이 남북한 분단 시대를 보면 북한의 수도는 평양이죠. 근데 고조선의 후기 수도가 평양이었다는 주장이 상당히 강하고 그 다음 고구려 수도가 또 여러분 한참 중요한 때 5세기 이후에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전개하면서부터 평양으로 촌됐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래서 여러분 북한의 평양에서는요 당군능이 막 발견되기도 하고 그래요. 당군 뼈가 막 2m짜리 키가 2m셔 당군께서 뼈가 해요. 이거 완전 조작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그만큼 정통성 싸움하는 데 있어서 자신들의 뿌리는 고조선이고 고구려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죠. 서울은 조선의 한양이죠. 우린 조선을 계승한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조선에 대해서 왜 그렇게 부정적일까? 물론 저 역시 임진왜란 병자호란 양난에 대처했던 모습 너무 무능력했고 그 이후에 국난을 이제 극복해내고 백성들의 밀림인복을 대하는 그 자세에서 조선 정부와 조선의 위정자들, 지배자들, 성략자들의 그 성략적 지배질서, 그 가치관 진짜 망해도 할 말이 없다라고 제가 조선 후기는 저도 굉장히 많이 비판했고 조선 후기에 대해서 실드를 쳐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건국되는 것 자체가 역사의 태행이다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만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우리 역사의 분명한 내재적 발전 과정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성계라는 개인 인물을 놓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건 부정적으로 해석하건 그거는 이제 차원이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조선을 부정하는 분들이 고려는 조금 자주적이었던 반면에 조선은 사대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뭐 단재 신채호 선생님께서도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당시 묘청을 자주적이고 진취적이고 우리 국풍파 낭랑파였던 반면에 당시 묘청을 진압했던 김부식은 보수적이고 사대적이고 중국 유학파고 막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자주적이고 진취적인 묘청이 사대적이고 보수적인 김부식에게 패하면서 우리 역사가 약간 사대적으로 흘렀고 그리고 이후에 조선왕조 500년이 사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우리 역사상 가장 큰 1000년대 최대 사건이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묘청이 이겼어야 우리 역사가 자주적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재 신채호 선생님도 조선 역사가 사대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사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을 사대적이었지만 잘 유지한 측면이 있었죠. 근데 그 조선왕조 500년이 사대적이었다라고 우리가 비판하는 그 여러가지 과정 중에 하다못해 임진왜란 때 명나라 응원군을 불렀고 그 전쟁 중에는 전시 작전권을 내주었지만 그래도 임진왜란이 끝나자마자 그 명나군대를 철군시키고 그래도 500년간 어찌되었든지 간에 군사적 자주권을 완벽하게 누렸던 조선인 반면에 우리는 지금도 외국 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고 전시 작전권마저 내주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과연 조선의 사대성에 대해서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 이 후손들은 지금의 대한민국의 자주성과 사대성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고 저 역시 주한미군 주둔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뒤에 후손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이 사대적인데 고려는 자주적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과연 진짜 고려는 자주적인 나라였냐? 저라고 아까 제가 우리라는 연대의식이 있는 우리 역사 고려를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봐야죠.
기본적으로 자주적이려면 칭제건원을 해야 됩니다. 황제라고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면서 그 연호를 붙여서 원년, 1년, 2년 이렇게 연도를 붙여나가는 걸 건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고려는 건국되자마자 태조왕건이 천수라는 연호를 분명히 사용합니다. 4대왕 광종 때 가서 광덕중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합니다. 여기까지는 자주적이었죠. 그러나 그 4대왕 광종조차도 요 나라에게 4대한다라고 하면서 연호를 스스로 폐지합니다. 그리고 고려가 망할 때까지 400년간 연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물론 조선도 칭제하지 못하고 연호 사용하지 못해요. 건은 못합니다. 그런데 고려가 분명히 조선보다 나았던 건 그래도 외왕내제합니다. 이 외왕이라는 건 당시 중국의 송나라나 북방의 강한 나라들에게는 직접 우리 황제국이야. 맞짱 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아요. 아, 당신네는 황제국, 우리는 그냥 왕인 제후국. 그렇지만 그들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끼리만 있을 때 고려의 왕은 황제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관료들이 왕에게 주상전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황제폐하 그렇게 이야기했고 황제도 관료들에게 지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원간 섞기 관제가 여러 가지 격화되는 과정 중에 폐하가 아니라 전하로 바뀌고 짐이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허물 많은 내가 과인이 이렇게 바뀌고 왕의 원래 황제 아들은 태자죠. 고려시대에 태자였습니다. 근데 조선은 세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원간속기 관제 격화가 되는 건데 이렇게 고려는 외왕내제 했습니다. 그렇다고 고려가 100% 자주국이었냐? 아니죠. 분명히 송나라에게 4대했지요. 그리고 요나라에게도 4대를 했고 실제로 요나라의 침략을 이겨내는 과정 중에 현종이 나주까지 피난하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친조하겠다. 당신의 나라 수도에 들어가서 꿇어 엎드리겠다라는 이야기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물론 거란의 3차 침략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승리하면서 당시 11세기에 요나라 북방의 요나라와 중국의 송나라와 우리 고려 사이에 동북아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고 고려의 최대 전성기가 구가됐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데 12세기 문벌 기족기에 가서 신흥한 하는 강국 금나라에게 4대했죠. 맞죠? 그리고 원에게 끝까지 저항했다가 끝내 원간섭기 굴복의 80년의 시간을 맞이했죠. 그런데 문제는 외왕 내제까지 했던 고려가 원간섭기 80년 동안에 여러 가지 관제가 격화됩니다. 이 관제라는 건 우리가 약간 중앙 정치 조직을 볼 때 약간 황제국처럼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본따서 이성육부 체제로 운영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 2성과 6부가 1부와 4사로 막 이렇게 관제가 격화되고 그럽니다. 이걸 전부 역시 공민왕의 관제는 다시 복구해내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간섭기는 왕의 이름에 조와 종이 들어가지 않죠. 무슨 무슨 왕이죠. 그러니까 왕들이 죽고 나서 묘호도 제대로 붙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또 원나라에게 충성한다고 왕들 이름 앞에 충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충렬, 충선, 충숙, 충해, 충목, 충정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원간섭기가 끝나고도요 묘호가 여전히 안 붙여요. 공민왕, 우왕, 창왕, 공양왕.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그런데 조선은 외왕, 내제하지 못합니다. 과인이 우리 세자가 주상전하 이 정도죠. 실은 주상전하 만세도 못합니다. 천세, 천세 정도만 한단 말이죠. 그렇지만 조선의 왕들은 묘호라도 사용한단 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태종, 이방원, 세종, 영조, 종조 전부 다 묘호가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중국에서 못하게 하지만 이거는 조선이 밀어붙인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고려는 무조건 자주적이었고 조선은 4대적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저는 좀 문제 있다. 다만 조선이 4대적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이성계를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성 쪽에 가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성계 국밥도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그냥 돼지 머리를 성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그런다는데 조선이 건국되면서 백성들의 삶은 고려 말에 비해서 와 정말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고려 말에 원간 섭기에는요
티처씨 무신정권 최후가 고려 왕이었던 고종을 데리고 강화도로 피난가면서 38년간 무정부 상태입니다. 이 시기에 기록이 완벽치 않아서 드라마나 이런 게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저는 이 38년간 과연 이 고려 한반도 땅의 민중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산속에 숨어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몽골군들은 등산을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 다리가 안 짱달라고 합니까?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어그저그저 걷기 때문에 등산을 못해요. 산에 가면은 몽골군이 쫓아와도 막 웃으면서 도망다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산에 들어가 살거나 산성에 들어가 살거나 아니면 성에 갇혀 살거나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 당시 여기서 이해가 너무 옆으로 가잖아요. 그랬던 고려가 나중에 원간석기 8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하고 그 다음 공녀라고 해서 생때 같은 딸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그 딸을 빼앗기기 싫어서 조언의 풍습이라는 게 생기고 근데 문제는 그 원간석계의 권문세족들은 상과 하찬을 경계할 정도로 대농장을 소유하고 그 권문세족들이 그 농장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노비를 부리고 그러다 보니까 정도정 같은 이가 나주로 유배를 가서 안 되겠다 이 고려 가지고는 백성들을 근본으로 하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조선이 건국되고 조선의 건국 이념은 뭐냐면 솔직히 민본입니다. 백성이 근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건국 되기 직전 1년 전에 과점법이 단행되면서 대농장은 완전히 혁파가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15세기에 물론 15세기 10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15세기 집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특히 세조 때부터 훈구 척신들은 다시 농장을 키워가기 시작하지만 이게 권문세족의 농장과 비할 바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조선이 공되면서 자유민의 숫자도 훨씬 많아집니다. 그래서 민초들의 삶은 분명히 나아졌다. 더군다나 여러분 고려 말에 왜구 침략, 최무선이나 이성계나 뭐 최영이 왜구 침략을 무찔렀고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 돼서 국민적 영웅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왜구 침략을 다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조선이 건국되고 태종 이방원이 쓰시마섬 정벌이 실패했다고 치더라도 왜구에게 그 날렸던 그 경문이라든지 태종 이방원의 엄포를 보면요. 왜구들이요. 사시나무 떨듯이 하고요. 세종이 여전히 군사력을 강화시키면서 개해약조 체결해가지고 먹을 것이 던져주는 거죠. 떡을 제시하는 거죠. 그래서 때릴 때는 때리고 먹을 것도 제시하면서 실제로 여러분 조선왕조 15세기 동안에 아 16세기 가서 여러분 좀 어렵겠습니다만 삼포회란 을묘해변 등이 있지만 거의 200년 동안에 왜구가 출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고려하고 조선란 나라의 이 시스템적인 측면에서도 비교를 하자면 고려는 누가 뭐래도 귀족사회입니다. 특히 과거제도 이야기할 때 시험 보지 않고 아버지가 정오품 이상의 벼슬에 있게 되면 그 모든 자식들과 외손자 조카 사이까지 공부를 하지 않고 중앙정계 진출하는 음서. 근데 조선도 음서는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음서는 정이품이면 엄청나게 높은 거죠. 장관급이죠. 이품 이상 고관의 자식들 중에 한 명의 자식만 음서로 중앙정계 진출하는데 고려는 이렇게 엄청난 사람들이 음서로 중앙정계 진출하는데 음서 출신자가 과거 출신자보다 우대받습니다. 근데 조선은 철저하게 과거 출신자가 우대받아요. 그러니까 고려보다 조선이 완벽하게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려는 귀족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조선은 관료제 사회라고 이야기하고요. 고려보다 조선이 신분 계층 이동이 훨씬 더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여러분 뭐 중앙 정치 조직 지방제도 군사제도 과거제도 어느 것 할 것 없이 조선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발전해 있는 것들이 보이지만 이거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지방제도를 이야기할 때 고려시대는요 오도양계 그 오도 밑에 주군현이 있으면 군하고 현에는 지방관도 제대로 파견되지 않습니다. 특히 현은요 지방관이 파견 안 된 년을 속현이라고 해가지고 그 속현의 숫자가 지방관이 파견되는 주현보다 훨씬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뭘 의미합니까? 그 지역의 호족들 그 지역의 향리들이 이거 백성들을 임의로 지배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중적 착취에 백성들이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조선은요 행정구역 말단까지 부목군현까지 완전히 지방관이 파견됩니다. 중앙집권이 훨씬 더 강화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조선을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분들에게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조선 15세기, 16세기만 놓고 비교하면
동북아의 삼국 중에 조선의 백성들이 가장 행복하게 잘 살지 않았을까? 그 당시 뭐 일본이야 전쟁시대 전국시대 100년이었으니까 뭐 말할 나이였고 물론 중국도 최대전성기 명나라이기도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조선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보다 키도 크고 뭐 얼굴도 희고 이런 기록도 있는 걸로 봐서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조선으로 들어오면서 태종 때 양전사업 해가지고 세종 때 이 토지 결수를 보면 고려와 비할 바가 아닙니다. 고려 말부터 이양법 모내기법이 시작돼가지고 이게 농업 생산량 증대도 장난이 아닙니다. 상품작물 재배도 고려하고 비교하면 역시 비할 바가 아니고요. 고려시대는 농사 하나 쓰여지지 않았지만 조선의 세종 이후부터 쓰여진 그 농서들 아니 농업국가에서 그만큼 농업이 발전합니다. 그리고 15세기 태종, 세종, 세조, 성종기를 거치면서 이 부국강병 저는 우리 역사상 가장 휘황찬란했던 시기를 고구려 최대전성기 광개토대왕과 장수왕때로 잡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15세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15세기 한글창제와 사군육진 개척에서 영토 확장은 덤인 거고 여러분 15세기 조선만큼 편찬사업이 활발했던 게 이 15세기 조선을 이길 수 있는 나라가 당시 영국이나 이런 유럽이나 중국이 15세기 조선보다도 편찬사업이 활발했을까? 진짜 여러분 15세기 장난 아닙니다. 여러 과학기구들, 여러 발명품들 그래서 우리가 이 15세기 어찌 보면 민족문화 창달기 이거는 조선국가 함께 가능해진 거고요. 16세기 가서 연산군 이후부터 특히 중종과 명종 그리고 16세기 후반에 선조같이 정말 능력쩌리 군주들이 나오지만 이 못난 군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평성대가 유지될 수 있었던 힘은 조선 건국 직후에 태종, 세종, 세조, 성종이 닦아놓은 이 부국강병함이 그 100년을 더 유지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고 봅니다. 국방력 차원에서도 결코 조선 초기는 고려의 밀바가 아닙니다. 여러분 고려가 국방력이 강했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원간섭기를 거치고 나서 여러분 공민왕조차도 어찌 보면 중국의 도적대인 그 홍건적 때문에 수도인 개경까지 빼앗기고 안동으로 피난 갈 정도잖아요. 외구 침략을 대체하지 못했잖아요. 근데 조선 왕조 500년 중에 15, 16세기는 국방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정기였다. 그래서 저는 15, 16세기, 특히 15세기는 정말 우리가 박수 쳐줄 만한 시기다.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선 건국은 정당했고 분명히 우리 역사의 내재적 발전 과정이었다. 다만 저도 여러 번 이야기했듯이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이 일본으로부터는 지켜져야만 했지만 새롭게 우리 내재적으로 조선이 무너지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고 성리학적 지배질서 있다에는 위정척사 사상은 개나 줘버리고 새로운 국가가 만들어졌어야 했다는 말씀은 저도 여러 번 드렸기 때문에 조선 후기는 실드 쳐드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선 건국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만큼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